안에만 버디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진선 선수입니다. 파스를 줄이는 선수들도 있어요. 예. 박주영. 3원 더파의 최가빈. 반대쪽에서 해퍼신데요. 오, 좋아요. 예. 끝까지 184m 남았습니다. 아이언 후투 온 트라이. 한진선 선수로 9번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골 상황인데요. 오, 이번에도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린에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린지에 떨어뜨려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 네, 아주 잘했어요. 예. 버디 퍼스를 남겨놨습니다. 김정민 현재까지 한타 줄이고 있고요. 4번 홀. 핀 공략하기 좋은 위치에서의 샷이었는데 경사타고 잘 내려왔습니다. 한진선. 버디 하나 더 추가하면서 3원 더파로 2라운드로 마칩니다. 윤이나의 버디 찬스. 후반 첫 버디 11번 홀에서 나왔습니다. 국가대표 오수민 선수의 2번 홀. 이제 1호 오버파 기록 중입니다. 좋습니다. 최가빈 4번 홀. 네, 최가빈 선수는 페어웨이를 잘 지켰습니다. 예. 습니다. 더블보기로 시작을 했었네요. 박주영 선수 마운드를 지나 아랫단으로 쳐야 되는 칩샷이기 때문에 스피드 아주 중요하죠. 오, 와. 확실히 그 마운드를 지나서 가속이 붙는 모습이 보였고, 예. 뒤로 많이 지나갔습니다.
퍼트. 잘 먹었어요. 주영 선수의 퍼팅감이 좋습니다. 수가 한 타를 더 줄였습니다. 이예원의 턱 밑까지 추격을 했어요. 최가빈 파3 5번 홀입니다. 국내 개막전이었던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서 우승 경쟁에 나서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알렸던 최가빈 선수. 네, 좋았습니다. 좋은 버디 기회예요. 네, 또 오르막 퍼스를 남겼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스트로크 할 수 있죠. 네, 들어갔어요. 5번 홀의 최가빈. 너무 잘 쳤는데 한 바퀴만 굴러갔어도 들어가는 거죠. 예. 오늘 페어웨이 한창률 100% 최가빈. 아무래도 핀 위치 때문이겠죠. 예. 아주 좁은 공간에 정확한 샷 메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살짝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네.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능하다면 잠시 기다리고 샷을 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죠. 예. 최다빈 선수는 97m 위치에서 웨지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숙소 생활만 하다가 내 본인의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야, 박형경. 14번 홀의 핀 위치도 앞쪽 코너입니다. 오. 이븐파의 오수민 선수는 4번 홀에 와 있습니다. 세컨샷이 그린 앞쪽까지 와 있는데요. 배가 되거든요. 예. 피로도도 훨씬 더 누적이 됩니다. 쌓이게 되는 거죠. 최가빈은 오르막 퍼신데요. 오, 들어갔어요. 올 시즌도 이미 태국에서 1승을 기록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아슬아슬했지만 잘 넘겼습니다. 예. 15번 홀의 윤이나.
핀 앞쪽. 이예원 첫 홀부터 버디로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퍼팅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오, 들어갔어요. 아, 상당히 어려운 긴 퍼시였는데 성공시키네요.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하연 선수는 3번 홀로 왔어요. 네, 잘 쳤습니다. 예. 이예원은 핀 쪽으로 계속 오는데요. 와, 정말 완벽했네요. 두 홀 연속 버디 기회. 대충 쳐도 나는 넣을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좋습니다. 3번 홀에서 오늘 첫 버디 기록입니다. 최가빈 선수가 공동 선두까지 올라간 이후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예원 선수를 시작하자마자 연속 버디 찬스입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아요. 스트로크의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예. 17번 홀 오늘 바람은 오른쪽에서 앞바람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혼을 시도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윤민아 선수의 티샷 모습을 보니 드라이버가 아닌 우드 티샷을 했을 거예요. 나왔습니다. 윤희나는 뭐 캡틴 보디 상황. 들어갔어요. 일단 거리도 믿고 방향을 잘 믿고 정확한 샷을 쳐야겠죠. 예. 지금 이미 타수를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결과 어떨까요? 잘 나왔어요. 야, 트리플 보기도 놓쳤어요. 단숨에 네타를 잃게 되는 추가빈입니다.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의 러프에서의 샷입니다. 워낙에 힘이 좋은 선수니 그래도 앞쪽으로 잘 튀어왔네요. 그렇네요.
잘 쳤습니다. 8언더파 선두 기록하고 있는 이혜원. 뒤쪽의 마운드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단독 2위에 올라와 있는 윤이라 마지막 홀 버디 시도. 윤이라 선수 오늘 더블 보기 하나 보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버디를 8개를 기록하면서 단독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경기를 마칩니다. 이혜원 또 들어갔어요. 아마추어 오수민 선수는 8번 홀에 있고요. 자, 오르막 터시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위치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분위기를 탈 때는 확실하게 탄다라는 그렇죠. 얘기니까요. 겁이 없으니까. 예.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되네요. 다행입니다. 야, 최가빈 1언더파로 2라운드 마무리했습니다. 쪽에 잘 떨어뜨렸습니다. 75m. 버디가 많지 않은 홀입니다. 7번 아이언 티샷이고요. 하지만 이혜원 선수는 또 한 번 버디 기회를 만들었네요. 예. 안선주 선수입니다. 나이트. 들어갔어요. 신중하게. 들어갔어요. 오. 바로 바운스백 했네요. 성공률 59%입니다. 또 들어가요. 다섯 홀 동안에 네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특히 그린 주변에서의 플레이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예. 한지원 선수 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죠. 이글도 한 차례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좋아요. 한지원, 오수민, 최민경, 김민별 마지막 홀이고요. 브레이크 상당히 있는 아래쪽에서의 퍼시였는데 너무 잘 쳤어요. 예. 오늘 가장 어렵게 플레이되고 있는 9번 홀에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멋진 퍼스를 보여줬습니다.
한재원 선수는 이번에도 버디 찬스예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한재원이 단독 2위로 올라갑니다. 8번 홀의 박혜준. 잘했어요. 오늘 버디 두 개째 성공하는 박혜준. 아, 우측으로 많이 밀렸어요. 민도 오늘 뭐 한타밖에 아직까지 줄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 내가고 있습니다. 예. 조하연 선수 떨어지는 지점이 내리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방향이 조금 틀어졌지만 거리는 좋았습니다. 예. 10번 홀에 조하연. 잘 막았어요. 11번 홀의 안선주. 들어갑니다. 옆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버디 두 개째. 11번 홀에는 약간의 뒷바람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선수들이 평소보다 투혼 시도를 할 수 있겠어요. 바람이 잠잠해졌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쳤어요. 예, 일단 그린까지는 잘 올려놨습니다. 흘러가는 홀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스피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유민 정확했어요. 박지영은 전반에 버디 하나 보기 하나로 후반에 넘어가겠습니다. 오, 살짝 피는 줄 알았는데 예. 성공시켰네요. 오늘 버디 4개째 성공하고 있습니다. 박혜준 들어갔어요. 아, 좋아요. 노. 12번 홀의 이동은 오늘 가장 쉽게
넓게 플레이되고 있는 파5 11번 홀. 노 선수 그린에 공간이 많고요. 중간에 마운드가 있어 오르막 경사를 충분히 봐줘야 될 겁니다. 띄우는 샷보다는 굴려치는 칩앤런을 시도하는 게 좋겠죠. 오! 오! 완벽하게 쳐냈네요. 야, 이동은 표시가 있는데 그 앞에까지의 거리는 약 215m입니다. 네, 그린 앞쪽까지 잘 왔어요. 한지원 10번호 세컨샷. 뒷바람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예. 비가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셔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혜원 선수의 공이 마무리됐던 곳과 비슷하네요. 시킵니다. 한타 더 줄입니다. 이혜원 11언더파 2위 그룹과는 6타 차입니다. 오, 한지원 또 한 번 성공시키네요. 8번 9번에서 분위기가 살짝 처졌었던 한지원인데 10번 홀에서 바운스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약간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의 샷이었는데 일찌감치 좀 왼쪽으로 꺾였습니다. 네. 들어갈 뻔했어요. 잘했습니다. 황유민이 11번 홀에서 버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오, 들어갑니다. 나이스. 야, 이승현 이번에는 피니시에서 밸런스를 잘 잡았고요. 페어웨이 정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예.
16번 홀의 이동은. 오! 야, 귀때 맞았어요. 아, 자동차가 잠시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야, 바운스가 핀 쪽으로 튀었습니다. 네. 살짝 밀린 줄 알았어요. 예. 아쉽게 홀인원은 놓쳤지만 버디 성공하면서 다시 5언더파가 됐습니다. 버디. 황유민 이런 가운데도 타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시 5언더파. 황유민과 박지영 선수도 이제 17번 홀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네, 페어웨이로 왔어요. 이동은 앞쪽. 조아연 마지막 홀 뒤로 넘어갔어요. 네, 오르막 발끝 오르막 경사에서의 샷이었는데 공이 살짝 드로우가 걸리면서 좀 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르막 경사가 꽤 심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스피드의 내리막 퍼시고요. 오른쪽으로 흐르는 브레이크도 꽤 있습니다. 라이브 버트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오늘 버디 6개 보기 하나, 5타를 줄이고 공동 2위로 경기 마칩니다. 조아연 선수는 오늘 버디 3개, 보기 3개. 102m 오르막 때문에 피칭 웨지일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좋아요, 잘 쳤습니다.
대형 LED 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마지막 홀인 18번 홀. 현재 선두하는 4타 차의 황유미. 참 멋있습니다. 잘했어요. 마지막 홀에 이예원. 이예원은 핀 앞쪽에 우선 잘 떨어뜨렸습니다. 그래도 버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클럽을 놨는데요. 오늘 경기 후반 들어서 이런 장면들이 오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황유민 선수. 박지영 선수 마지막 홀 티샷. 그래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겠습니다. 이예원. 1322분의 탄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호. 너무 큰 미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나머지 황유민 선수의 샷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승현 선수도 아직 많은 홀들이 남아있어요. 예. 아, 박지영이 여기서 또 좋은 샷을 하나 보여주네요. 좀 탄도를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핀 쪽으로 잘 오는데요. 야. 네, 잘했어요. 근 2년 만에 조편성으로 좀 나오기 직전입니다. 아, 드디어 성공하네요. 네. 박지영 선수. 아, 오늘 참 답답했던 경기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홀 기분 좋게 마무리 짓는 박지영 선수입니다. 네. 황유민 파퍼 마무리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오호. 야, 그런데 이 퍼시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주 많은 여유를 안고 내일 최종 라운드를 치르게 되는 이예원 선수고요. 현재 네타차 공동 2위에는 윤이나, 이동훈, 황유민, 이승현 선수가 있습니다. 안선주와 한진선 선수가 또 그 뒤에 있고요. 오수민 선수가 오늘 두 타 줄이면서 공동 8위 그룹에 있습니다.